잠자기 전에 before going to bed. before going to bed는요. 잠자기 전에 그런 일종의 이제 전치사 before에다가 동사 형태가 전치사 뒤에 왔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루트 ing형 동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그 어법의 공부입니다. 자, 우선 문장을 보실까요? Brush your teeth에서 키워드는요. teeth, 이빨을 뭐해? brush, 닦아라. 다음에 잠자기 전에 그럴 때 뭐죠? bed, 네. 잠을 자다 그럴 때 우리는 go to bed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워드는 bed가 되지요. 그러면 teeth와 bed 두 가지 말을 키워드로 엄마배속말로 정리를 할 때 두 말을 연결해주는 조토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원막이 전에 그래서 before까지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이 말은 뭘 꾸미고 있나요? 예, 네, 닦다, 닦아라를 꾸미고 있네요. 거로 before going to bed는 뭐죠? 예, 네, 브러시를 꾸미고 있는 뭐 부사구가 됩니다. 왜 그게 시간의 부사구냐고요? 잠자기 전에, 잠자러 갈 그 시각 전에 했으니까 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밑에 보실까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를 쓸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동명사형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 문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익힐 것인가? 아니면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또는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전치사 다음에 잉잉잉 즉 동명사 루트 ing를 써라 하는 것을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예,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왔을 때는 동명사형인 루트 ing를 쓴다.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리화 했어요?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로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바로 이 원칙입니다. 아하에 해당되는, 아하 비법에 해당되는 1번입니다. 모든 영어 문장에서 왔다 개통, 왔다 개통, 자세한 것은 이제 그때 그 부분을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요. 와 앞에서 눈독 주고요. 다리어 앞에, 즉 접속사 앞에서 눈독 주고요. 두루투 잉이디, 예, 두루투 잉이디 앞에서 눈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전명구 앞에서 눈독을 주는 겁니다. 몇 초 동안? 0.3초 동안에요. 그런 0.3초 동안에 눈독을 딱 주고 나서 주면서 두 번째 동시에 갈라진 앞에 유니트 1, 예, 눈독을 줬던 그 앞부분을 유니트 1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눈독을 줬던 그 뒷부분, 예, 그 뒷부분의 생각 단위를 유니트 2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긴 영어 문장도요, 한 문장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갈라졌던 유니트 1 앞에 부분의 뭐죠? 명동입니다. 중심 내용어 명사 또는 동사. 다음에 갈라졌던 뒷부분의 뭐죠? 유니트 2. 그 안에서 중심 내용어인 명동, 명사나 동사.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놔두세요. 놔두시면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 능력으로 어느 감각으로 무슨 뜻인가, 어떤 내용인가, 해석이 뭔가 이것을 99.9% 자, 무조건 반사식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앞에서 갈라졌던 눈독을 줘서 갈라졌던 앞에 왔던 유니트 1과 뒤에 왔던 유니트 2를 합할 때 완벽한 말이 되도록 어떤 말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도록 할 때 반드시 조토, 즉 조사토씨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알고 모르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애우고 안 애우고 하고 상관없이 두 개의 말을 이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조사토씨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 조사토씨로 우리는 알아원이냐 알아두냐 알아쓰리냐 이거를 무조건 반사식에 의해서 뭐 해진다고요?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 또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독, 직해, 직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익히고 또 많은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잠자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은 말로 익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해보실까요? Before going to bed. 예, before 붓기 전에, 우리 before 붓기 전에 얼른 가자. before 붓기 전에, 뭐뭐 전에, before, 결국은 전치사 before가 아니라 before라고 하는 단어 중심의 공부를 해버리고 나면 됩니다. 다음에 go to bed는 잠자러 가다, 잠자다 그랬단 말이죠. I go 또 침대 가서 잠자러 가니? 한 번 더. I go 또 침대로 가서 잠자러 가니? 어때요? 아, go to bed는 그냥 잠자러 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의미도 없이 go to bed, go to bed, 잠자러 가다, 잠자러 가다 이렇게 읽은 거하고는 달리 엄마 뱃속말, 즉 우리나라 말을 활용을 해가지고 I go 또 잠자러 가니? 됐습니까? 비퍼 붓기 전에 얼른 가자. 이런 패턴으로 익히는 것을 우리는 알파, 베타, 오메가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Before going to bed. 네, before 붓기 전에, before 붓기 전에 가자 했고요. I go 또. Before going to bed. I go 또 침대에 잠자러 가는구나 했고요. 뭐라고요? 네. Before going 때 왜 before 전치사 다음에 루트와 인지 왔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잉잉잉 울어야 해요. 용법으로 공부했었습니다.